한 그날이 한밤 10시 반쯤이었을 거예요. 여기 사이 이쪽에 약간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놈이 나타날 수 있나? 자, 지금 저희 집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저희 집 앞에서부터 저기까지 약 몇 미터나 될까요? 한번 한 20m? 20m도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일곱, 여덟, 열하고 스물. 약 스무 발자국에서 한 열 발자국 더 한 20m 정도 되는 거리에서 그 녀석들이 나타났어요. 지금 공원에는 아이들이 평화롭게 시설을 타고 있고요. 아, 날씨가 조금 저물어줘야지 얘네들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호시탐탐 애청자 여러분. 호시탐탐의 탐이 인사드립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개인적인 뭐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한 달? 뭐 그 정도 영상을 꾸준히 못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오히려 뭐 늘었어요. 지금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제 채널의 영상을 보고 꾸준히 들어와 주시고 구독을 해 주시는 분들께 이거는 아니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영상을 올려서 제 채널을 관심 있게 봐주시는 분들, 뭐 저를 알고 계신 분들께 조금 더 제가 사는 모습들을 진솔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지난번에 한 4, 5개월 전이었죠? 제가 여기 캔버라에 처음 왔을 때 얼마 안 됐었어요. 쌀쌀한 편이었고요.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 바로 앞에, 문 바로 앞에 캥거루 두 마리가 나타났어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카메라로 그거를 담았는데 그 다음에는 그 녀석들이 다시 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이 캥거루라는 게 호주 전역에 잘 분포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호주 어느 곳을 가든지 뭐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집 바로 앞에서 캥거루를 보는 경우는 시골이 아니고서는 뭐 좀 드물거든요. 그 다음서부터는 기다렸지만 뭐 야생 캥거루라서 얘네들이 뭐 그렇게 사람 사는 곳에 내려오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도 할 겸 혹시 그쪽에 캥거루가 나오지 않을까? 그 산 밑에 제가 오늘 그곳에 가서 캥거루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께 혹시 보여줄 수 있을까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냥 스마트폰과 짐벌만 들고 나가볼 건데요. 캥거루가 뭐 가까이 있지 않아 가지고 얼마나 잘 찍힐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운이 좋으면 또 찍을 수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고고!
앞에 펜스를 이렇게 쳐놨답니다. 그래가지고 로드킬도 조금 방지하고 얘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어요. 저기 쭉 보이시죠? 저기 있다. 여러분 저기 있어요. 지금 약간 경계를 하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저기 귀를 쫑긋 세우고 서 있는 애들. 디지털 줌으로 땡겨가지고 잘 보이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저기 보이시죠? 하얀 놈들 여기. 조금 위협적이지 않게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루야, 이리 와, 이리 와. 괜찮아? 거루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좋아요, 구독해야 돼, 빨리. 이리 와,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지금 이렇게 크게 부르면서 했는데, 얘네들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지, 도망가진 않아요. 우리 이쁜 딸하고 산책 나왔습니다. 자, 우리 거루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자, 진아. 저기 애들이 두 마리는 우리를 보고 있고 나머지 큰 애들은 막 뛰어다니면 약간 위협을 느꼈는지 약간 조금 뒤로 뛰어다니네요. 진아, 노래 불러줘. 거루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해보자. 지금 디지털 줌이라서 그렇게 선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저희랑 떨어진 거리가 약한 25m, 30m 그 정도 되고 얘네들이 저희도 얘네를 보고 있고 얘네도 저희를 보고 있어요. 가슴 긁는 거 봐. 간다 간다. 오. 네, 거루 형님들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고 저기 다시 산속으로 돌아갔어요. 어떠셨어요? 딸이랑 같이 산책하러 나왔는데 한국은 그동안 추우셨겠지만 이제 호주는 엄청 한 40도? 밤 9시까지 막 38도 무더위가 지속돼가지고 오늘은 어제 밤에 비가 오고 그래도 날씨가 조금 많이 풀렸네요. 산책 겸 나와봤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야생 캥거루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치, 진아? 캥거루 어때요? 귀여워요. 귀여워요? 캥거루 무서워요? 4. Isn't it nice to find yourself?
love somewhere different. Whoa, why don't you let yourself just be whoever you are? Look at this place, look at your faces. They're shining like a thousand shining stars. Isn't it nice to find yourself somewhere different? Whoa, why don't you let yourself just be whoever you are? Why don't you let yourself just be somewhere different? Whoa, why don't you let yourself